4월 27일 오늘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꼭 2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의 기대감에 비하면 북미 관계도 또 남북 관계도 조금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2주년을 맞아서 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 위기를 남북협력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고 또 정부는 동해선 남북 철길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하영 기자. 지금은 열차가 오가지 않는 동해선 최북단 고성군 제진역입니다. 강릉에서 북한 원산을 거쳐 베를린까지 남북 정상회담 날짜들로 가격을 쓴 대형 열차표가 등장했습니다. 판문점 회담 2년에 맞춰 정부는 동해선 남북 철길 중에 남쪽 단절 구간인 남강릉역에서 제진역 110.9km를 잇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기다렸습니다. 조기 착공해 주시기를. 노선 폐지 이후 53년 만에 복원으로 내년 말 착공이 목표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는 이번 사업이 남북 철도 연결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동해선 경의선 연결과 현대화는 2년 전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입니다. 북한 철도들도 이게 다 좁대요. 똑같습니다. 좀 넓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이 속도를 내지 못한 건 국제적인 제약 때문이었다면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오히려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찾아야 한단 말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